얼마 전에 텃밭을 하면서 좀 도구들이 필요해서 비아 시장에 있는 모종 가게에 들렀거든요. 그러면서 7월이라서 별로 모종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필요한 도구만 사려고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아직도 상추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모종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7월에는 거의 심을 만한 모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모종 가게 주인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크라 모종인데요. 이게 제가 자주 한 곳만 가거든요.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1년은 모종가게 주인님도 별로 저를 모르고 그냥 사고 팔고 그렇게만 하다가 자주 얼굴을 비춰주니까 아니 갈때 서로 아는 척 하면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주 오니까 한 번씩 잘안 팔리는 것들은 덤으로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오크라도 제가 좀 다른 블로그 이웃을 통해서 뭐 기르는 과정이나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종으로 나와 있길래 주신다길래 얼른 손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바로 저희 텃밭에 심어 두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를 어떻게 기르는지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종이 나와 있는 건 지금 심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길래 일단은 심었습니다. 오크라가 열매가 보면 보통 고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종이 지금 꽃이 피려고 한것 같아요. 해서 아직은 크기가 작은데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 눈으로 직접 어떻게 이 친구들이 자라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텃밭에 데려온 친구입니다. 여기는 바로 경상도에서는 방아라고 했었나? 아니,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뭐였지? 아마 방아라고도 많이 알려진 배초향도 모종가게 주인장님께서 좀 벌써 꽃이 피어버렸다고 그냥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큰이 하면 바로 받아왔어요. 이렇게 모종 이만큼이나 많이 주셨어요. 해서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중간을 좀 이렇게 잘라주거나 하면 그런 다른 마디에서 또 새싹이 올라와서 또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꽃집들이 예쁘면 한 번씩 잘라서 꽃꽂이 같이 해도 예쁘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 모종가게 주인분께서는 여기 꽃 줄기를 한뼘 정도? 그 정도 길이로 해서 잘라가지고 예쁜 꽃병에 담아 두셨더라고요. 아직은 저는 요 모종들이 아직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 건데 나중에 꽃이 많이 피면은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도 여기 보면 벌써 꽃이 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잘 키워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자리는 아마도 한번 그렇게 잘라내신 것 같아요. 잘라냈더니 그 아래에 이렇게 지금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이러면서 또 자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라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배초향도 함께 심어서 길러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루꼴라가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그 모종가게 주인장님께서 이번에 챙겨주신 게 아니라 그한달 됐나? 그 전에 이것도 잘 나가지 않아서 꽃이 피어버리는 바람에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냥 밭에 심어보라고 해서 챙겨주셨는데, 저도 이번에도 그때도 아싸 하면서 바로 데려와서 저희 텃밭에 심어두었습니다. 지금 2주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꽃이 핀 상태이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요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모종 자체가 웃자라듯이 자라면서 꽃이 핀 상태라, 잎을 수확해서 먹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냥 꽃구경만 하려고 이렇게 심어두었는데, 꽃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한동안 이렇게 올 때마다 이 조금조금하게 피어나면서 모양이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꽃구경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먹을 만한 게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먹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요 친구는 그레이스 힐링 텃밭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모종가게에도 나와 있길래 얼른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먹기는 안 해봤지만 꽃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희 텃밭에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건 저희 텃밭에서 저와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기분 좋은 저의 일상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하 시장에 있는 모종가게 주인장님, 이렇게 잘 기를 수 있게 하나하나씩 챙겨주시기도 했으면 잘 알려주시고 하셔서 제가 도움이 많이 돼요. SNS 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 상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즐겁게 사는, 희망을 꿈꾸는 이가 되겠습니다.